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 방송 중에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억울한 탈락자분들이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방송 끝나면 거기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한 탈락자들, 애매한 탈락자들 꼭 구제해 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반드시 드려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도 억울한 탈락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구제해 주실 걸 호소 또 호소 드립니다. 예. 지금 두 분 소개하다가 웃을 뻔했어요. 안진걸 소장 그리고 깜찍하게 양손에다 뭐 구독 좋아요. 뭘 TBS, 구독 좋아요 하라는 TBS 거예요? 라디오 TBS TV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해서 500만 만들어 주십시오. 머리 깎았어요? 예. 세 달에 한 번 남성 전용 이발소에서 항상 깎습니다. 아, 10년은 젊어 보이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손님들 많이 오셔서 달고나 안녕하세요. 오세요. 풍금입니다. 자기 홍보하려고 그래. 자기 노래 홍보하려고 그래지.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고나 신곡 그 홍보한다고. 어서 오이소 노래에서 달고나 신곡으로. 그러니까 손님들. 중요합니다. 손님들 많이 오면 풍금 좋잖아요. 씨가 네. 오늘 그 네. 매니저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를 못 끌고 오고 경의중앙선 그걸 타고 여기까지 왔대. 오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또 휴대폰도 지금 놓고 왔답니다. 네. 맞아요. 천천히다가요? 아니요. 이제 경의중앙선. 아 네. 집에다가. 아, 휴대폰은 집에다 놓고 나왔네. 네. 그래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네. 한참 헤매고 물어보고 헤매고 물어보고. 그렇지. 여기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내렸는데 방향 감각을 모르면 네. 모를 수밖에 출구가 없죠. 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죠. 9번까지 있더라고요. 네. 못 찾아가지고. 저쪽 수색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 상암동 쪽으로 오는 길도 있어가지고 아유, 일본... 그 방향 감각 잘 잡아요. 네. 한참 전에 됐습니다. 영탁 씨 네. 음악 반점 그 할 때도 네. TBS 올 때 워낙 그때는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네. 전철을 타고 오다가 네. 네. 차 타고 오면은 많이 막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온 적도 있었어. 거기서 뛰어올라면 한 시간인데 제 걸음으로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문자를 하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970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난 5월에 전화 인터뷰했던 김종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 폐업을 하고 장애인 콜택시 시험을 본다는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두 분? 네, 저 기억합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합격을 해서 오늘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생활하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힘이 납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운내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원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천 부평에서 예. 골뱅이집 하다가 폐업하고 장애인 택시기사 도전하신다는 분. 정말 합격하셨다니까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스터디카페 사장님 사연 네. 소개됐잖아요. 네. 제가 주말에 전화 드렸어요. 오. 그래서 이제 좀 못 나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예. 특히 이제 그분께서 지금 6월 말부터는 손실보상금 지금 신청기간이거든요. 네. 그건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분들, 시설제한, 인원제한 당한 분들만 신청하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제 3차 방역지원금 이름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분이 따끔하게 아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얼마나 헷갈리냐. 헷갈려요. 왜 소상공인조차도 헷갈리게 만드냐. 제발 정부가 좀 국민 정책을 펼 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써달라. 이런 제안까지 주말에 주셨어요. 네. 저도 네. 그걸 그 참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손님은 다 어서 없이 지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 만나볼 건데요.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을 소개 먼저 해주세요.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내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하던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게 되면서 제 어깨에 놓인 짐은 더 무거워졌죠. 저는 전기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만으로는 우리 네 식구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석 달 전 저녁에 하는 킥복싱 체육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월세만 겨우 내고 있는데 그냥 그 시간에 알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둥지에서 배고프다며 빽빽거리는 아기 새처럼 저만 바라보는 가족들 보면 요즘 제가 무능한 아버지인 것 같아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렇습니다.
투잡으로 킥복싱 체육관을 여셨다는데요.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미르 킥복싱 체육관 운영 중인 41살 임남규라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정확하게 소개도 해주셨네. 음성이시군요, 음성. 네, 맞습니다. 미르 예. 그러면은 네, 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음성군, 네, 우리 사장님 코로나도 다 음성이시죠? 여보세요. 아니 다시 아재개그, 다시 아재개그. 코로나가 창궐한다니까 우리 모두 음성해야 된다. 아재개그, 아재개그. 사장님 덕담이었고요. 미르는 용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제한테 운동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무기에서 용인 아~ 하늘을 날아가라. 맞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더 좋네요. 용처럼 날아다녀라. 네, 그러니까요. 네. 어때 사장님, 원래 운동을 좀 하셨어요? 이렇게 더블 잡으로 킥복싱 체육관을 낸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리 운전하신 분도 봤고 편의점 알바하신 분도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킥복싱 체육관을 낼 생각 하셨어요? 아, 제가 운동 경력이 한 20년 됩니다. 아, 역시. 킥복싱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계속 운동했었고요. 뭐 크고 작은 대회 몇 번 우승도 했었고. 어떤 종목을 하셨어요? 저는 복싱하고 킥복싱 겸용했습니다. 아. 치치 치치. 예, 방금 풍금님이 흉내 내셨어요. 아, 예, 예. 예. 대단하시네요. 야, 그러면 퇴근하고 이제 그 전기일 하신다 했잖아요. 전기일도 굉장히 힘들고 고되실 텐데 퇴근하고 바로 체육관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 보통 네. 이제 제가 이제 전기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 공장에 그 공무과라고 하죠. 네. 뭐 일반 뭐 전기도 보고 보일러도 보고 냉동기도 보고. 그러니까 와. 제가 그런 전기기사 면허하고 냉동기사 면허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평균 퇴근하면 5시고, 예. 체육관에 오면 5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집에 가면 한 11시 정도 됩니다. 와, 직원들도 몇 분 계시고요. 회원들은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아, 회원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니요, 저 혼자 운영합니다. 아, 지금은? 그러니까 예. 상황이 안 되니까 직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시고. 이제 아니, 회원... 원래 혼자서 운동했습니다. 아, 혼자, 원래 앉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킥복싱. 아, 회원들은 한 다섯 명도 돼요, 지금. 다섯 분이요? 운동하시는 분. 네. 그러면 원래는 좀 아... 있었는데 회원 수가 지금은 다섯 명이라는 거 하셨는데 줄었다는 네.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 열 명 정도 됐었는데. 예. 예, 또 뭐 조금 나오다 말고 막 그러네요. 또 절반 정도가 아~ 줄었네요. 예. 아유, 그 투잡이신데 그 창업하실 때 혹시 돈 네. 많이 드셨나요, 사장님? 창업 비용은 2천만 원 딱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보증금 1,500. 예.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제가 이제 또 전기하고 뭐 설비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 내부는 제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네. 아~ 셀프로. 샌드백하고 러닝머신 이런 거 사는 것만 해서 한 3,400 들었고 예. 나머지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월세 내느냐고 그렇게 했고요. 아니 복싱, 킥복싱 하려고 그러면 링 같은 예. 거는 설치 안 하세요? 일부러 넓게 쓰려고 링을 설치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링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정되다 보니까 예. 다 공용으로 넓게 쓰라고 해서 링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저 푹신푹신한 완충제 매트 같은 거 까시고? 네, 그 매트 한 25T짜리 좀 깔아가지고 밑에 또 이제 3층에는 또 당구장이 있어가지고 또 피해 안 가게 공사 잘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체육관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이제 플래카드 이제 음성 분해서 하는 이제 플래카드 다는 위치가 있거든요. 예. 그쪽에다가 몇 개 달아놨고. 그치, 고정된 구역에만 네. 달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쪽에만 달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보름 정도밖에 달지 못해요. 예? 보름이면 보름. 보름 15일, 15일 정도. 예, 기한이 정해졌다. 예. 저 현수막. 예. 예, 현수막 기한이 15일이니까 이제 그건 철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초록색 카페 그쪽에다가 미르 킥복싱 짐이라고 운동 영상하고 그 내부 시설 그런 거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아, 블로그도 하시고 카페하고 예. 그 음성 군에서 제공해진 공간에 플래카드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뗐지만 그때 네. 문구를 뭐라고 쓰셨어요? 미르 킥복싱 짐 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식 타격 전문 서서 싸우는 거.
그리고 1대1 코치, 개인 코치 해준다고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야, 무섭다. 야, 배워보고 싶네. 입식 타격 전문. 입식 그러니까 서서 입식. 타격하는 게 네. 전문이. 그렇죠. 아, 갑자기 제 몸이 막 근질근질하네요, 사장님. 한번 가보시죠. 안 씻어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안 씻어서? 예, 샤워하고 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임 관장님. 예. 예. 저 키 작은 사람도 괜찮아요? 킥복싱 배울 수 있어요? 아유, 그렇죠. 저 보면 뭐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못 배운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배우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아. 저 60살 넘어도 배워도 돼요? 지금 다른 체육관 가셔도 그 생활 체육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복싱도. 예, 예, 예. 환갑 넘으신 분들도 운동 나오십니다. 아. 아니, 뱃살 많이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아유, 다 괜찮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예, 예, 그거만 있으면 예. 됩니다. 용기. 예. 근데 임남규 사장님 지금 통화하다 네. 보니까 네.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전화 예. 목소리에 기본적으로 예. 힘이 있어. 예. 사람 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기서. 예. 아, 좋습니다. 사장님. 예. 근데 그래도 그 글이나 그 마음을 보면 조금 지금 소침한 면이 있으시잖아요. 회원님들이 예. 생각보다 안 모여가지고. 예. 네, 그렇죠. 가장 힘든 일은 힘든 건 뭘까요? 지금 회원님들이 잘 안 오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할 때 저도 이제 면밀히 조사를 했죠. 대소면 인구가 얼마고, 네. 위치가 어디고, 대소면 인구가 2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2만. 우리 은성군의 대소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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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0.1%만 해도 2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예. 최소한 그래도 20명은 들어오겠지. 나는 큰, 호부를 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0.1%도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은 그 아내분께서 창업하실 때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아, 네.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이제 아기도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늦게 들어가고 또 체육관 운영이 기대치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저도 좀 예민해지고 그래서 좀 그게 힘드네요. 집에 못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방송으로 아내분께서 또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장님 아내분께 그 한마디 네. 하실 얘기 네. 있으시면 아내하고 네. 제 가족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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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보 정미애 씨, 큰딸 임수애, 막내 임수민, 아빠 강한 남자인 거 알지? 지금은 조금 약해진 모습 보이지만 다시 강하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게. 아주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가족 사랑한다. 아,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다가 아빠 강한 네. 남자인 거 알지? 이런 얘기 네. 하셨잖아요. 아. 예. 그 체육관 이름을 미르 체육관인데 예. 부캐로 가로 열고 강한 예. 남자 체육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한 남자. 확 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나 강한 남자야?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여성들도 운동하러 많이 오지 않으시나요? 네, 여성들도 많이 오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예. 강한 남자, 강한 여자, 체육관. 저도 권투 좀 배웠었는데. 예. 아, 예. 네. 씩씩 한번 하세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네, 여성분들도 많이 나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아, 아니, 방금 주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사장님. 아, 그래요? 풍금 가수 풍금님 주먹이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 네. 네, 사장님, 그 창업한 지 석 달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럴 때일수록 네. 홍보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충남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미르킥. 충남 아닌데? 왜 충남이야? 충북입니다. 충북.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미르킥복싱 짐체육관. 회원님들 어서 오시라고 홍보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미르 킥복싱 체육관 운영 중인 임남규라고 합니다. 미르 킥복싱 체육관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킥복싱은 복싱과 킥, 그 외 모든 신체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체력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미르 킥복싱 체육관에 등록하시면 제가 고객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소비하게 해드리고 항상 고객님들이 만족하면서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정도의 운동 경력이 있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으로 힘들지만 부상 없고 지겹지 않은 활기가 넘치는 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아까 그 제가 치치치한 거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오시게요. 아, 초록창이에요? 아니 지금요. 치치하는 거. 선생님 주먹으로 소리 내주세요. 응. 아, 주먹으로 하는 소리 말입니까? 네. 예, 예. 아, 그럼 제가 샌드백 한번 차보겠습니다, 지금. 예. 찹니다. 네. 예, 네, 한번 찼습니다. 몇 번 더 쳐봐요. 몇 번 더 쳐봐요? 네. 알겠습니다. 강한 남자. 와우. 우와. 네. 오. 아샤. 아샤. 오. 오, 살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임관장님. 예. 한 달 회비는 얼마예요? 한 달 회비는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이고. 네. 샤워 시설 다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예. 예. 주차 시설도 있습니다. 네? 주차 시설도 있습니다. 아, 주차 가능하고 한 달 13만 원에 체력, 예. 그 다음에 다이어트까지. 그렇죠. 강한 여자, 강한 남자까지. 야. 사장님도 만들고 사장님이 또 직접 설비하셨으니까. 예. 얼마나 꼼꼼하시겠어요. 네. 워낙 네. 고향도 음성이세요? 고향 음성은 아니고 강원도 동해입니다. 고향은. 아, 동해. 아, 예. 우리 외갓집이랑 똑같네. 거기 저 고개 넘으면 저 안성이잖아요. 그렇죠. 제 고향이 거기 안성 삼죽이에요. 아, 삼죽면. 어, 예. 많이 성공하셨습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예. 음성의 대소면이라고 그러셨죠? 재밌으세다. 예, 음성군 대소면. 예. 예. 좋습니다. 뭐 가깝네요. 제 고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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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다가 예. 아빠 멋지다. 아빠는 강하다. 아빠는 할 수 있다. 예. 또 미리 킥복싱 체육관 번창하시길 예. 바랍니다. 이런 격려 문자들 아, 많이 보내주고 예. 계십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스트레스분들이 탈소가 좀 되시고 힘이 좀 나셨어요? 네, 지금 상당히 기운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 예. 시치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예. 많은 회원님들 줄 서는 예.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인터뷰도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슉슉슉슉. 음성에서 킥복싱 미르 체육관하고 계신 임남규 사장님 인터뷰였고요. 임관장님의 신청하신 곡입니다. 서유석,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서유석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노래 제목이 참 와닿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저 같으면 노래 제목을 좀 바꿀 것 같아. 어떻게요? 너 나이 먹어 봤냐? 어. 아. 늙어 봤냐보다는 그죠? 아. 네. 어때요? 좀 늙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가끔은 좀 소극적인 어감이 있죠. 그러니까 네. 나이 먹어 봤냐. 예. 그냥 팩트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 청취자께서 어젯밤 가요 무대에서 풍금 씨 노래 잘 부르더군요. 풍금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어제 나왔었어요? 네, 어제. 제가 그 유진아 씨 오프닝 곡 할 때 네. 그거까지만 듣고 졸려서 TV 끄고 잤는데. 그 유진아 선배님이 몇 번째 나왔는데? 첫 번째 노래였는데 벌써 그렇게 일찍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나이 먹어봐요. 저 뒤에서 두 번째로 나왔는데.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날 KBS 심야 토론 나갔잖아요. 못 봤네 그건. 초저녁 잡이 많으셔가지고. 물가 인상과 임금의 문제로 해서 아, 물가가 오른데 임금에 못 올리게 하냐고 제가 얼마나 열을 냈는데. 알았어요. 미안해요. 지금 졸리신 건 아니시죠? 아니 괜히 물어봤어요. 자, 저도 좀 봐주세요. 임남규님 음성에 대소면에 체육관하고 계신 임남규 관장님 사연 네. 들으시고 네. 엽기토끼님이 등록합니다. 체육관 아니, 등록하겠다는 예. 뜻이겠죠? 네, 이건 회원 가겠다는 겁니다. 아마 음성군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홍금님 주먹 소리에 파리도 안 죽었어요. 오늘 칙칙이 괜찮았어. 탈구나. 체육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을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힘이 되는 프로그램 화이팅입니다. 와. 예. 좋네요, 진짜 주말에도 우리 체육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 번호가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치치기도 한번 하고. 치치치치.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창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30살 새내기 사장입니다. 올해 4월 작은 엄마가 하던 작은 떡볶이 집을 인수받아 사촌 동생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체 장사가 잘 안 되던 가게라 각오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힘이 드네요. 제 인건비는 고사하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작은 엄마께 도움받기도 하고 그렇게 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4월보단 5월이 지난달보단 이번 달이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야겠죠? 언젠가는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으로 소문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장사 시작한 지 3개월 차 떡볶이집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십정동 떡군인의 떡볶이 장원경이고요. 그리고 30살입니다. 예. 떡군인의 떡볶이, 혹시 떡군인에는 무슨 뜻인가요? 떡을 제일 잘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저희 마스코트가 이제 떡군이라고 고릴라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떡군이에요. 아, 고릴라 이름이 떡군이구나.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은 안군, 최일군은 최군 이러듯이 떡군이다. 예. 그러면 그 고릴라가 떡볶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떡을? 네네, 후라이팬에 이렇게 떡을 만들고 있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 어떻게 가면 그 이미지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도 있고요. 저희 가게에 크게 이제 간판으로도 있고 밖에 스티커로도. 체인점입니까 그러면?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떨리게 들려요? 저요? 예. 네, 약간 긴장해서. 에이,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장사장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끝나간다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떡볶이집을 하게 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작은 엄마가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가게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내놨었어요. 네, 이제 내놨는데 이제 또 내놔도 요즘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닫아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일도 지금 쉬고 있고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노는 것보다 얘기를 해서 됐어요. 그 장사는 잘 되나요? 초반에는 거의 닫아뒀던 데여가지고 너무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월세도 내고 이제 하면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엄마가 하던 가게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촌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작은 엄마의 따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고모의 따님이요. 아, 작은 사촌하고 합니다. 고종 사촌하고. 네네. 그러니까 숙모님이랑 숙모님의 가게를 이어받고 그다음에 이는 고모님의 고종 사촌하고 같이. 그렇죠. 네네. 가족 사업이 돈이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사실상 온 집안이 지금 이 떡볶이집을 다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가야겠네요. 네. 그 사장님 근데 그 장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상 해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제 또 안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여기서 가게를 지키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또 안 오시면은 음식이 또 남아버리니까 그거를 또 제 손으로 다 버려야 되는 게 네. 네, 마음이 아프죠. 울라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울라고 그랬죠 지금. 울컥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음식물은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되고 참 버리는 다 팔려야 되는데 버린 것도 너무 안타깝고 날씨 더우니까 요리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땀도 많이 네, 나고. 그쵸. 네 맞아요. 불 앞에 있으면 진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 네 집에 가면은 씻고 자기 바쁩니다. 아이고. 근데 사장님 되게 젊은 어린 사장님이신데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직접 다 만드시는 거죠?
네, 그쵸. 직접 다 만들고 저희 엄마가 또 식당 일을 하셨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에 오시면은 조금 그게 지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그냥 내가 한번 요리를 해볼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도와주던 게 지금은 아.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효녀네, 효녀. 효녀다, 효녀. 그렇죠? 근데 어머님께서도 식당 일하셨으면 사실 네. 식당 일이 어렵잖아요. 요리도 네네. 그렇고 서빙 일도 그렇고 네. 설거지까지 저도 어렸을 때 식당에서 그 알바를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그 이모님들 고생하시는 거. 근데 어머님 네네. 걱정 많이 하시죠? 어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단 한다고 하니까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이제 하시다가 막상 오셔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고 이제 네. 집에 와서 막 더워서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 모습 보고 하시고 보시더니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네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마음 먹으셨다가 지금은 조금 안쓰러워하세요. 아 그래요 어머님. 그래도 그 당분간한테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을 빌어서 어머님께 그다음에 숙모 고모님께도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온 집안 지금 다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이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누구보다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당차서 좋아요. 네. 당차면서도 효심이 그렇죠. 네. 네. 잘 느껴지네요. 지금 장원경 사장님. 네네. 전국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가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 네. 봐.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 정말요? 와. 그 지역은 다르지만 중학생 아들 최애 떡볶이입니다. 힘내세요. 하셨어요. 다른 데서 아마 네. 이 떡군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야, 이 문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헉! 그 떡볶이 집에서 파는 로제 떡볶이 진짜 완전 맛있잖아요. 유유. 뭐예요 로제 떡볶이가? 로제 이제 로제 소스로 만든 생크림이랑 우유가 이제 베이스고요. 네. 특제 이제 양념이 들어간 떡볶이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시고 아,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맛있겠다. 와. 배고파지네요. 그러니까 로제가 뭐예요 근데? 로제 떡볶이. 뭐 저... 버터 같은 거예요? 뭐. 크림하고 이제 떡볶이 장인 있어. 네네 맞아. 그죠, 크림하고 그죠. 약간 매콤하게 뭐. 예예 예. 예, 예. 아, 예. 맛있죠. 불닭 볶음면 뭐 불닭 떡볶이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부평에 사시는 분이 가깝다고 한번 들리신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아까 저 풍금 씨가 소개해 준 그 다 네. 지역은 다르지만 중학생 아들인데 최애 떡볶이라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세요. 방문해서 포장도 많이 해가시고요. 네, 초등학생분들도 많이 오세요. 예, 저기 장 사장님. 네네. 떡볶이집 대박이 나서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네네. 뭐 하고 싶어요? 뭐 버킷리스트 그런 거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이제 도와주셨던 이제 고모나 작은아빠 이제 많이 어른들이 진짜 많이 도움 주셨어요. 저희 이거 할 때. 막 오셔가지고 정리도 많이 해주셔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사드리고 싶어요. 아, 아 맛있는 쇠고기로. 그러니까 어머니 네. 숙모 숙부 고모 고모부 아 정말 네. 마음씨가 예쁘시네요. 이런 문자 왔어요. 헐 인천 떡군이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에요. 단골 손님이에요. 사장님이 저 아시려나요? 흐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고 있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들 꼭 시켜드세요. 최고의 맛집 오늘도 주문할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근데 배달 이제 주문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저희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얼굴을 거의 익혀둬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아마 시켜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방문은 아니고 아마 네. 집에서 네. 시켜드시나 보다. 그러신가 봐요. 네, 네. 요청사항에 남겨주시면 저희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떡볶이 말고 다른 네. 것도 맛있는 거 많이 파실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이제 사이드 메뉴로 이제 밥 이런 종류가 나가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요즘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 사촌 동생이 밥을 되게 잘해요. 아. 네, 그것도 한 떡볶이랑 같이 드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밥이에요? 어떤 밥? 주먹밥? 네, 주먹밥처럼 이제 네. 비벼서 나가요. 저희는 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제 떠서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식사도 되시겠어요. 네. 매콤한 소스로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요. 아유, 맛있죠. 예. 맛있죠. 제가 사실 저도 제 앞가름을 못해서 여쭤볼 질문은 아닌데 네. 그 사장님 가게 계속 지키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네. 그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없다고요? 네 없어요. 풍금 씨. 네? 정말 그런 질문은 풍금 씨가 없는데. 아니, 궁금해가지고 달고나. 남사친들은 많은데 남자친구가 없는 거죠? 네네네. 가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 되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싶고 동생이랑 또 같이 일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친구들도 요즘에는 못 만나고 있고요. 네 거의 네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몰입을 한다 이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 장사장님한테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당차고 결혼한 의지 예.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멋지네요. 이게 다 들려 여기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면 잘 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겁니다. 가수로 성공하려고. 그러셨다. 네. 사장님 지금은 오직 떡볶이에만 집중하고 싶다. 각오가 네. 대단하신데요. 홍보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천 간석동 십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떡꾼이네 떡볶이집입니다. 자 사장님 손님들 어서 오시라고 홍보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 떡꾼이랑 떡이랑 아 여보세요. 네 지금 소리가 막 끊겨요. 다시 처음부터 전화기 잘 되고 다시 시작해주세요. 노래는 계속 나갈 테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네네. 저희 떡꾸니네는 떡이랑 맛을 기호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취향껏 즐기실 수 있고요. 떡볶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 밖에 튀김류와 사이드 메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렸어요. 튀김류, 볶음밥. 떡볶이 안에 삶은 네. 계란 들어가 있어야 네. 돼요. 삶은 계란. 어묵하고. 장원경 사장님 얘기 들으시다가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부계동 사는데 고등학생 딸이 가끔 가서 먹는 것 같던데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마케팅이나 블로그 좀 활용해 보세요. 혹시 하고 계세요? 문자 네, 왔어요. 마케팅은 따로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 네. SNS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젊은 사장님. 가보고 싶네요.라고 네. 하셨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근처 어디 근처다. 저희 십정 초등학교 그 바로 골목에 맞은편에 있어요. 십정 초등학교 정문 쪽에 가면 보입니까? 그러면? 네, 정문 쪽에 오셔서 골목만 살짝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옆으로. 있어요. 네. 아, 십정 초등학교 그러면 정문 고릴라가 옆구나. 떡볶이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네, 간판에도 그러니까. 있고 크게 있습니다. 거기 진짜 완전 엄청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매일 떡볶이 먹을 사장님 부럽대요. 문자 주셨어요. 예, 손님이신가 봐요. 배달도 네. 되죠? 이렇게 질문도 해오셨는데. 네, 배달 당연히 됩니다. 어떻게 배달해야 돼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오토바이로 배달 이제 하고요. 배달 업체를 저희가 이용해가지고 예. 하고 있고요. 포장으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음료수 같은 거 서비스로 이제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포장. 포장하면 배달비가 빠지니까 네, 배달앱도 네, 빠지고 저 배달앱도 이용하면 수수료가 되니까 전화로 배달하면 더 낫습니다. 그렇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서비스도 맞습니다. 자, 인천 간석동 십정 초등학교 앞에서 고릴라와 함께 떡볶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장원경 사장님하고 인터뷰해봤습니다. 장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노래 어떤 곡을 선곡하셨어요? 저 여름아 부탁해요. 여름아 부탁해. 네. 누가 부른 거예요? 인디고요. 왜 이 곡을 선곡하셨어요? 그냥 올 여름 다들 너무 덥고 또 매출도 이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름 잘 부탁한다. 여름아 떡볶이를 부탁해. 네. 장원경사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현철이다. 이현철. 예. 장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네, 시원한 노래네요. 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친환영이 떡꾼이네 떡볶이 하고 계세요. 요리할 때 보면 정말 더워 보여요. 사장님 화이팅하세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이 체인점이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장원경 사장님 작은 아빠가 직접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우리 조카 힘내서 가보자. 화이팅! 작은 아빠가 더 밀어줄게. 잘해보자. 또 잘 살아보자. 와, 네. 정말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네요. 달구나. 네. 가족끼리 달구나. 이렇게 합심해서 네. 하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사촌 형제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사촌 자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집안은 흥하게 됩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올여름 참 덥겠지만 장원경 사장님 응원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손님은 더 어서 없죠. 오늘 어땠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참 어린 오늘 달고나 홍보를 얼마 안 했네. 오늘 많이 못했어요. 네.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장님들 또 가게를 홍보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달고나? 저야 뭐. 네네. 홍보할 수 있어서 달고나. 달고나. 킥복싱 킥복싱 체육관에 손님 네. 한 분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고나. 그렇죠. 떡볶이 집 더욱 잘 돼서 우리 서민들 마음도 그럼, 달고나. 그럼요. 야. 네. 그리고 저는 이 방송 끝나면 지금 바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우리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네. 손실보증금 떨어지신 힘내시라고.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제발 구제해달라는 집회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 가서 또 꼭 달고나.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러니까요. 집회하시려면 네. 힘들겠어요. 예, 네. 가서 지금 그분들은 지금 몇 시간 자고 계세요. 네. 저를 기다려 계세요. 네. 빨리 가야 됩니다. 한 청취자께서 190 배려 달고나. 야, 감사합니다. 지금 저 끝곡으로 달고나 달고나 홍보 안 했다 그랬더니 PD들이 이 노래를 트네. 감사합니다. 달고나. 궁금해? 달고나.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사장님들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힘차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